네, 썬데이 탐 2부 시작합니다. 짜잔. 네, 프라임 S1 계속 갈게요. 무어에서 나왔고요. 네. 이 친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디자인 면에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앞서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왔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선은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뭐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 쓴 게 좀 보이죠. 친절해요, 여기 풋스위치 우선 보시면요. 사실 다른 풋스위치보다 훨씬 더 커요, 면적이. 아, 그러네. 듀얼리스트보다도 한 두 배 크네. 네. 얘가 만약에 지름이 그러니까 10mm예요, 보통. 근데 이건 15mm의 풋스위치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풋스위치 탭퍼 있잖아요. 네. 토퍼. 그거를 그게 아예 안 맞아. 아, 그렇죠. 네, 여기, 안 맞아요. 여기 건 없, 이렇게 큰 건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맨발로 밟더라도 여기 설명상에는 네, 포근한 느낌. 네, 폭신폭신하네요. 이게 그리고 이게 그래도 쇠를 누르는데 포근한 느낌. 네. 발로 밟을 때 굉장히 네, 편안하게 이거, 밟을 수 있어서. 이거 그 블랙 도금이잖아요. 이거 크롬 블랙. 야, 네. 멋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선 재료에도 되게 신경을 썼다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미끄럼 방지하는 논슬립 패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대나 이런 데 놨을 때 미끄러짐도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위칭으로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정말 연주자들, 유저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하게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한 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게 눈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무슨 엽서 같은 걸 돌리나 봐. 뭐 불편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뭐 이런 게 있나 봐. 신문고 같은 거 있나 봐. 요즘 버스에 그런 거 있던데. 예, 예. 불편하면 신고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스위치가 너무 작아요. 뭐 이런 건. 아 근데 진짜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저희가 무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맨발을 때 딱 이렇게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풋스위치도 4개 풋스위치 말 나온 김에 네.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설명할 때 얘도 크네. 네, 이거 다 전체적으로 크게 나왔어요. 야. 네, 이거 양말에 빵꾸 날 일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것도 그래서, 충전식이에요? 네, 얘도 충전식이에요. 야. 네, 똑같이 C 타입으로. 기가 막히다. 네. 해서 얘를 온 시키고요. 우선 네. 얘랑 페어링을 할 건데, 네. 얘를 이 앱하고 연동을 먼저 할게요. 얘를 킨 상태에서 네. 얘를 꾹 눌러줘. A랑 C를. 그러면 이렇게. 불이 따다다다 네, 들어오네. 지금 페어링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 와이파이 모양 있죠? 예. 얘를 누르면 네. 지금 이렇게 연동이 된 겁니다. 여기 뒤에도 불 들어와. 우와. 오. 우리 이런 것도 좋아하지. 네. 반짝반짝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연동이 된 상태입니다. 야, 그러면 예쁘다. 여기에 이제 컨트롤 모드가 있고 예. 여기 LD 모드가 있어요. 루프 드럼 모드. 아~ 네, 그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모드에서는 A의 어떤 거를 넣을 거냐. 아. 네, B 펑션에는 어떤 거를 넣을 거냐. 이 컨트롤 모드로 여기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A의 오버드라이브를 넣고 얘를 넣고. 불이 들어왔어. 네. 그다음에 B에 뭘 넣을까요? 코러스. 코러스? 딜레이 넣고 들어왔어. C에 리버브 좋다. 네. 오케이. 그리고 D에는 튜너 좋다. 예. 네, 그냥 튜너를 넣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상태로 되는 겁니다. 껐어. 오버라이 꺼지고 터지고 이게 딜레이잖아요. 딜레이 꺼지고. 오. 와. 밑에 보시면요. 이제 루프 드럼 머신 이제 모드로 들어가면요. 여기 A는요. 루프 레코딩 플레이 뭐 더블. 네, 더빙. 더빙. 그리고 여기는 레코딩 정지, 스탑이나 딜리트. 그리고 여기는 탭 템포. 그리고 여기는 드럼 머신이 온오프. 드럼 머신 플레이 스탑.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탭 템포가 벌써 들어와 있네. 네, 네, 맞아요. 이 루프 LD 모드일 때는 이 탭 템포가 드럼 머신의 스피드. 아. 네, 템포 그거의 탭 템포로 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드럼 온 오프. 네, 네, 맞아요. 드럼 소리 한번 들어보죠. 드럼 소리 들어볼까요? 네. 그럼 여기서 템포를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좀 천천히.
좋다. 어우 좋다 드롭 소리. 비트를 바꿔볼게요. 아, 여기 굉장히 많아요. 퓨전, 스윙, 블루스. 우리 또 우리 선생님 또 블루스죠. 가지고 한번 루핑을 해보죠. 예. 네. 여기에 지금 싱크를 누르면 네 누르면 드럼이 시작하기 전에 카운트가 나오고 네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바로 더비 갈게요.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거는요 얘 누르면 스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플레이 하고 싶으면 다시 플레이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스탑한 상태에서 꾹 눌러주시면 하나 없. 딜리트. 오 좋다. 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루프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드럼 머신 하면서 드럼까지도 같이 녹음이 되잖아요. 아, 좋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서 드럼이 같이 녹음이 되는 루프가 별 없어요. 네. 근데 드럼 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같이 녹음이 되니까 드럼 있을 때 녹음하는 거나 없을 때 녹음하는 거나 여러분 선택을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좋네. 네 지금 방금 이걸로 이제 LD 모드로 저희가 이게 보여드리려고 얘를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 사실 드럼 머신 루프를 사용할 때 얘가 꼭 없어도 여기에 지금 가운데 두 개 B랑 네. C 버튼을 누르면요. LD 모드가. 네. 해서 똑같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 이제 루프 녹음 플레이 버튼 여기 이제 딜리트 스탑 버튼 네.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얘가 없더라도 드럼 루핑 다 되니까, 루핑 다 되니까 얘만 사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신 다른 거 확장성을 위해서 뭐요 뭐? 얘 있으면은 더 이뻐요. 더 가진 느낌? 아, 더. 다 가진 느낌. 다음 주에. 그러네요. 네. 나 얼리 어댑터다. 네, 이런 꼭, 느낌. 꼭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나는.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 저희 안에 네. 보시면요. 우리끼리 사운드. 우리끼리 사운드. 네, 이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에다 만들게요. OA에다가 네,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 앰프가 보시면
얘를 꾹 누른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체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맘대로. 네. 그래서 앰프를 들어가시면 지금 코럴 CL 돼 있죠. 컬프 뭘로 해볼까요? J 지금 800? 800? 오. 와. 이 정도라고? 네. 하고 오버드라이브 들어가면요 퓨어부스트로 되어있는데 지금 플렉스부스터 808 808 808 808 요즘 예쁘네요. 하고 캐비넷도 지금 되어있죠. 네. 캐비넷 보면은 슬로우 4방짜리 네 이거 4x22 USB 412 이글? 네, 네. 412로 하죠. 네 해봐요. 해볼게요. 하고 다이나믹 모드 네. 모드 한번 가볼게요. 플레저 리버브는 그냥 룸 리버브로 갈게요. 네, 이렇게 먹먹한 소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저희 너무 싸서 이 먹먹한 소리가 좋아 그냥 지금. 사운드 한번 좀 키울게요. 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어요. 아, 그거 누르면 네, 저장 버튼 눌러서 세이브 해가지고 던 이, 네. 네, 글씨 자기가 넣은 다음에 던 누르면 저장이 되는 이름도 누를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이름 바꿔봐요. 장마. 하나 자, 또 하나 늘죠. 쨍쨍. 예, 쨍쨍으로. 네. 아, 저 쨍쨍으로 가겠습니다. 쨍쨍으로 하려면 자 그러면 다시 장마로 가볼게요. 장마철로. 네. 장마철로 가면 쨍쨍 가볼게요. 네. 자 날씨요. 와 이런 네, 기분에 따라서 네. 예, 여러분들 또 톤 바꿔가면서 놀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기능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예, 튜너 모드인데요. 아하. 그냥 아무 버튼이나 꾹 누르고 있으면 아, 튜너다. 예, 튜너로 얘도 변경. 얘도 변경되네. 네. 와. 그리고 그냥 다른 버튼 누르면 다시 해제가 되고 자, 얘도 그냥 꾹 누르면 튜너. 네, 한 줄평 주시죠. 좀 있으면 접힐 것 같습니다. AI 페달. 네. 건전지를 잡아먹다. 아 좋다. 라고 한 주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 프리하게 네.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가 너무너무 좋고요. 지금 다 충전식이거나 건전지역으로 하지만 충전을 하는데 이 정도 크기의 정말 컴팩트한 사이즈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인텔리전트 페달. 아 맞아요. 맞아. 인텔리전트 페달. 자 몇 대 몇? 나시죠. 저는 8.5 플러스 0.5 9. 이게 8.5 네. 이게 0.5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9. 이거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접히게 만들면 참 좋겠구만. 제가 10점 드린 이유는요. 네. 우선은 핸드폰으로 이거 연동하는 게 너무 편하고요. 그리고 얘 너무 예쁘고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충전이야 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일 것 같고 네. 플러스 사운드가 우선 너무 좋아요. 그냥 그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펌웨어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았었잖아요. 네. 예, 거기에서도 충분히 내 사운드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사운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그것도 되게 확장성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무어 오디오 프라임 S1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기분 좋은 네, 미래를 내다보는 좀 그런 느낌의 기어인 것 같아서 네. 네, 기분 좋은 리뷰였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다음 주에 봐요. 안녕.